안녕하세요. 붕어빵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붕덕빵입니다. 여러분들은 붕어빵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? 저는 붕어빵 하면 예전 추억들이 떠올라 아직도 그리워 붕어빵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붕어빵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? 붕어빵은 사실 1930년도 일제 강점기인데 타이야키라는 도미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그 시절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미라는 생선이 낯설어 그때 익숙했던 붕어를 따와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붕어빵이 많이 알려지게 된 때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인데요. 당시 미국의 곡물 원조로 밀가루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서민들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 후 70년도, 80년도를 거쳐 붕어빵의 인기는 계속되었는데 88년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노점상을 대거 철거하였습니다. 그 후 붕어빵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1997년도 IMF 외환위기 당시였습니다. 경기가 어려워 대거 붕어빵 장사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때부터 지금까지 붕어빵은 우리들의 간식으로 남아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추운 겨울만 되면 포장마차에서 아버지와 함께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먹었던 붕어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던 제가 어느덧 아버지가 되어 있네요. 여러분들은 붕어빵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